계시오. 외놈들이 대한민국을 비신탐사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시오. 이번 조문선에서 친일 매국 집단을 응기하시오. 꼭 내일 일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농계 정신을 이어받아서 노래주시길 듣고 이번 동선 한일전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농계시여 다시 한번 당국히 기원 올립니다.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바로 네, 네. 그 뒤에 의암바위에서 외상을 끌어안고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논개 정신으로 반드시 총선 승리하겠습니다. 1번 승일, 2번 승일, 1번 극일, 2번 종일,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1번 평화, 2번 전쟁. 안녕하세요. 일본의 저자세 구려결고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핵폐수를 버리면 홍보해주고 동해가 일본에 가지고 일본의 단 한마디 항의조차 보도는 윤석열 정권을 정신을 차리게 이번 총선에서 우리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그때 당시 임진왜란 때 장군이 의병장이 여기 진주성 싸움에서 지원을 와서 우리 진주대첩을 만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적을 기린 사적비가 여기 쌍총 사적비입니다.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바로 여기 의암으로 가는 네, 네. 그 뒤에 의암 바위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이리 오세요. 네? 이곳이 바로 이제 논개 논개입니다. 우리 외장을 깨고 남강으로 뛰어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총선 항의들이다 선포식을 네. 진주갑 갈장론 노부와 함께 갖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네. 한일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오고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았는지 이런 역사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존재는 나라가 없으면 거의 뭐 모든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도 그렇게 지켜온 우리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그런 것이지 이 선열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지켜낸 이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면 어떤 외교도 제대로 정상적인 그런 외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반을 든든히 지킨 그 바탕 위에서 외교도 있고 국격도 있는 것이지 이런 역사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진주라는 데는 1592년 진주대첩 그리고 1593년 예사순이 일을 한 예사순이단이 저기 7만 민간군이 몰살을 당한 그 아픈 역사를 잊고서는 우리 진주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 또 대한민국의 그 영토 주권을 침탈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그리고 그 자존을 지키지 않으면 한일 관계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본을 대해야지 일본이 아직도 그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미래만 주장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런 외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바로 그런 의암 또 저희 7만 민간군이 순위한 의를 쫓아서 목숨을 바친 그 순위단이거든요. 순위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순위단을 한번 보시면 제대로 된 그
역사를 인식해야 된다. 한일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 총선이 그런 그 왜곡된 그런 외교 관계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갈장론 후보님 말씀도 들어봤지만 그냥 간략하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대일미호가 굴욕적이고 어떤 영토조차 제대로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뭐 그렇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부터 모든 것들이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는 촉국 같은 일본 총독 같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진주에서는 갈상도 후보를 선택해서 진주의 그 의열 정신을 지켜내는 이런 선거가 돼야 되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 갈상론 후보와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번 총선이 한일전임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논개 정신으로 반드시 총선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번 승일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하세요. 1번 승일, 2번 승일, 1번 극일, 2번 종일,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1번 안중근, 2번 이토 히로부미, 1번 평화, 2번 전쟁, 1번 민생 경제 회복, 2번 경제 파탄.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 저 바위가 여기서 논개 가락지를 옷가락지를 끼고 거기서 이제 외장하고 소리를 먹다가 뛰어내린 바위 저기를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깊어요 여기가?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가 더 흡연지. 네. 논개시여 외놈들이 또 대한민국을 무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논개시여 이번 총선에서 친일 매국 집단을 응징하시오. 꼭 대일유교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논개 정신을 이어받아서 서울에서는 기필코 이번 총선 한일전을 승리로 이기겠습니다. 논개시여 다시 한번 강국히 기원 올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애국 세력들이 승리해서 진일 매국 세력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강국히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논개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잠깐 짚었어.